오늘은 2019년 11월 8일입니다. 드디어 우리 엄마닭 2호가 부화를 시작하네요. 아침에 지금 일어나니까 이 꼬리 쪽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 보이시나요? 지금 몇 마리가 부화된지 몰라요. 한번 볼까? 응? 한번 볼까? 아직은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응? 그렇네? 한 마리? 여기도 또한 마리! 오, 여러 마리 같은데? 한번 볼까? 자, 또 한번 보자. 응? 아까진 때도 내가, 응? 두 마리나 구해줬잖아. 엄마 닭 2호야. 아까 내가 두 마리나 구해줬어. 이것도 껍질. 어느새 나왔다, 얘 껍질. 잘하고 있네. 엄마 닭 2호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응? 오, 여기도 하나 나오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혼자 나오게 가만 놔둬야 돼. 건들면 얘네들은 또, 그치? 내가 그냥 살짝 한번 봐줄게. 요놈도 지금 한창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엄마가 또 도와주네. 이 엄마 닭 2호는 아주 잘 부화 성공률이 참 좋아요. 이전에도 한 15알이가 20알이가 여났는데 부화를 11마리나 성공적으로 부화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여기도 있구나. 그때는 또 이제 쥐 새끼한테 다 잃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여기도 또 나오고 있다. 잘하고 있어. 벌써 8마리 부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껍질도 빼줬어요. 지금 여기에 한몇 마리는 또 나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완전히 나와서 움직이는 애가 8마리. 얘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야, 이거 엄마가 빨리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여기 지금 다 나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네. 이것도 지금 다 까고 있고. 병아리들이 지금 한 10마리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아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답니다. 엄마 닭 2호는 항상 보면 이렇게 아주 그냥 잘하는 것 같아. 야, 엄마 닭 2호야. 고생 많았어? 응?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 조금만 더 버텨. 하이, 꼬리 쪽에도 한 놈이. 앞에요, 몇 마리나. 따뜻하게 이제 잠자고 있네. 자, 한번 보자. 아까진 때그 삥아리 어떻게 됐나 보자. 응? 아까 그거는? 아야. 요 놈인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 힘들 것 같아. 응? 어떡한데? 여기에 요한 마리가 지금 또다 나올라 그러네요.
이렇게 뺑뺑뺑 돌려가면서 다 깠어요. 여봐요. 이제 금방 나올 게 생겼네. 이런 거는 까주면 안 돼. 가만 놔둬야 돼. 경험상. 어? 아이고. 아이고. 저놈은 이제 나와서 뭐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응? 뭐에 갖다 줘? 아이고, 쏙 들어가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저녁에는 어떡하지? 응? 따뜻하게 해줘야 될 건데. 우리 병아리들, 요 창고 안에 요 비닐을 살짝 이렇게 씌워줬어요. 날씨가 차와가지고 그래도 보온이 좀 될까 해가지고. 병아리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와, 대단해요, 대단해. 오늘 낮에 병아리 한 마리가 요 어미가 밟아가지고 죽었고, 그래도 29개에서 지금까지 딱고 한 마리가 죽고 다 이렇게 살아있답니다. 지금 아직도 부화되고 있는 것도 알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병아리는 몇 마리 나온지도 몰라요.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혼자서 자연적으로 잘 나와가지고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고 우리 암탉 진짜 고생하네. 지금 안에 껍질이 또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껍질 같은 거 치워줘야 돼. 여기 아이고, 지금 안에 이제 안에 봐봐요. 안에 여기 지금 또 두 개가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지금 금방 나오겠다. 고생한다 우리 암탉. 얘가 엄마 닭 2호가 진짜 이거를 잘 해요. 보면 부화를 얘가 진짜 잘 해. 들어가 총대. 자, 죽어. 들어가. 어이 죽어. 지금 두 개도 금방 나올 것 같아. 지금 추우면 들어가. 됐어요. 빨리 나갑시다. 여기 이쪽 뒤로 봐봐. 여보. 아이고 야. 완전히 그냥 바글바글바글 하다 그냥. 이 조그만 이 몸집 안에 그냥 20마리가 있으니까 지금 알도 아직도 한 7개나 있고. 아이고야 진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너무 많이. 앞에도 지금 이렇게 많고.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어디다 있어. 저것도 지금 이제 금방 나오겠다. 엄마 수고 들어가 이놈아. 어떡하네. 들어가. 금방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얘가 있다. 있다. 얘네들은 지금 다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괜찮아. 추면 들어가 이놈들아. 왜 이렇게 나오냐. 불이 불빛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나오지. 뭘 먹으려고 그래 지금. 내일 아침 내가 이제 줘야지. 병아리들이 그냥 엄청 많이 부화가 됐어요. 지금 몇 마리인지도 몰라 해야지. 이 엄마 닭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모이를 이렇게 줬더니 막 부지런히 먹네요. 병아리들은 아직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지금 22마리가 성공적으로 다 나와가지고 뽀송뽀송해졌습니다. 이제 한 마리가 지금 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되면 그거는 저 쓰갈인 것 같아요. 엄마가 2호가 부화하던 알 5개가 남았는데 이제 방금 마지막 그 부화하던 병아리 계속 못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방금 까줬어요 제가. 자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렇게 놔두면 이제 잘 클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23번째 병아리. 그리고 지금 알이 이렇게 남았는데 요 세 개는 쓰갈이에요. 막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요 두 개는 약간 쓰갈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물이 나오네. 쓰갈. 이것도 쓰갈. 이것도 쓰갈. 딱 보면 나오고 요거가 지금 이것도 쓰갈이구나. 요것도 쓰갈. 남은 건 다 쓰갈이네. 이제 복실이 완전 쓰갈이니까 복실이는 또 요런 걸 알을 좋아해요. 자, 니가 다 먹어라. 안에 다 그냥 물이에요, 물.